문득인데 뭔가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자원봉사 단체를 알아봤는데 결국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 아, 귀찮아. 분명히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서 하는 건데 결국은 귀찮아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왜 귀찮은가 봤더니 자원봉사 신청 한번 하려더니 무슨 자기소개서 몇 장에 뭐내 경력에 자기소개 뭐뭘 좋아하느니 어쩌다 지원했느니 를 잔뜩 써서 또내 입소용지 네 페이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했죠. 여기서 드는 생각이 세상은 뭔가 세상을 구하겠다는 결제 서류를 받는 게더 어려운 일 아닐까? 이 생각도 좀 들고 결국은 내가 왜 귀찮아졌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슬슬 저도 이제 20대 초중 후반에 다가섰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난 이제 내가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 대학교에 다닌 이상 뭐 대학교 따라 취업한다는 거는 그냥 유머 라노벨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고 결국은 알아서 할 일을 찾아야 돼. 그리고 너무 귀찮고 어차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토익 공부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죠. 왜냐면 공부를 안 해버릇 하는 애가 이제 와서 뭘 시도하는 취지라 입장이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진짜 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공부는 아마 난 못할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난 뭔가 내 청춘이 더 끝나기 전에 내 몸으로 할수 있는 일, 내 몸이기 할수 있는 일, 젊기 할수 있는 일,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뭐 해외 자원봉사,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장 생각한 게 유니세프, 뭐 그런 건 어떨까 해서 봤는데 모집 공고도 거의 없어. 없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뽑는데요. 근데 그마저도 뭐 일정 자격 조건을 보고 뽑겠죠. 하지만 난그 조건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증명을 못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일을 하려는 걸까에 대한 증명. 그리고 아, 모르겠어. 결국 무슨 일을 하고 하든지 뭐 내가 해외 봉사를 가든지 하고 싶긴 해도 그러기 위한 허락을 못 받고 있는 취지고 세상이 딱히 그럴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해서 아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드네요. 결국은 이거야. 자원봉사가 하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결국은 귀찮아서 안 해. 그리고 자원봉사 한번 하려고 해도 무슨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놀다가 아 자원봉사 한번 해볼까? 신청해야지 해서 그냥 다 신청되면은 거기서 또 진짜 자원봉사할 인원 간추리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어쩌면 자원봉사 한번 하려고 해도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이유는 나 같은 애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내가 이 귀찮은 나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그 자원봉사는 꿈도 못꿀 일이겠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 신청 절차가 귀찮아서 못해.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좋은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과정이 말도 안 되게 귀찮아. 아, 참.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냐, 뭐 청춘에 얼마나 많은 뭐 자기 개발을 했냐보다 그 개발을 하기까지의 결심을 한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야. 와, 나 큰일이에요. 난 정말 뭐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지 M생이라고 하죠. 근데 M생이라면 일단 특징이 잘 놀고 친구라도 많고 술이라도 잘 먹고 활발하기라도 해야 돼. 근데 난 활발하지도 않은 M생이야. 야 이러니까 야야 야, 이거 곤란하더라. 아 진짜. 아 이럴 거면 진짜 대학교 등록금 얼마야? 한 학기 400, 1년에 800, 8, 1은 8, 8, 4, 32. 3200만 원으로 내 가게 차리는 게 훨씬 낫어. 3200만 원으로 카페, 뭐 작은 컵밥 집, 뭐 이런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 나 같은 대학 다닐 바에.
대학교 등록금 뭐 3천원, 3천만 원이라고 하죠. 그걸로 작은 가게 차려요. 그게 훨씬 낫겠다. 아, 참, 여러모로 절망 좌절이 너무 많아요. 지금의 저는 너무 낭비했고, 뭐 낭비한 만큼 놀았냐? 그것도 아니야. 전 대학교에서 할수 있는 선택지는 딱두개중 하나라고 해요. 두개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공부에서 A 받기 아니면 놀기. 근데 난둘다 못했지. 그러니까 완전 대학 낭비지. 그래서 뭐 자원봉사 같은 거라도 하려고 했지만 귀찮아서 못했고, 뽑는 것도 얼마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그런 게 있어요. 네이버 포스트로 올라오는 자원봉사 글은 뭔가 꺼림직해. 뭔가 공식적인 그런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야매, 가짜 이런 거 같아가지고, 위장 기업 같아가지고 무서워. 자원봉사 신청조차도. 아유, 뭐 하나 믿을 게 없고, 뭐 하나 확실한 정보도 없으니까 이게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이거죠. 믿을 정보가 없어. 믿을 정보. 이게 진짜 공신력 있는 진짜 자원봉사 단체인지 아니면 그냥 위장된 그냥 척하는 그 카무플라주 단체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그냥 영원한 굴레 빠졌어요. 비닉빈 부익부. 한번 없는 애는 어떻게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굴레 빠졌어. 지금의 저는. 아, 그래서 여러모로 도움이 좀 절실하네요. 이런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이런 내가 할 일을 찾는 거, 이게 조금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동안 잘 놀다가, 아이 뭐잘 놀지도 않았지만, 그동안 놀다가 이제 와서 좀 똥줄 타니까 이것저것 해보려고 찾는데, 일단 찾는 것도 일이고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고, 물론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귀찮다. 결론은 또 귀찮다야. 뭘 하려고 해도 귀찮다. 근데 언제까지 귀찮으면 내가 막 서른 다 돼가지고도 그냥 집에서 막 사이퍼즈 뭐 히우스 이런 거 하면서 닌텐도 하면서 놀순 없잖아. 결국 돈 벌어 먹고 살 일을 찾아야 되는데, 돈 벌고 살일 찾기도 어디 쉬울까. 뭐 커피숍 뭐 식당 차렸다고 해도, 물론 그만큼 질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유명해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영업도 그럴 테고. 그렇다고 나라에서 정해진 그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회사는 내가 들어갈 능력이 없지. 뭐 토익 점수가 좋기를 해. 뭐 한국사 만점이기를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몸으로 뛰는 일 아니면 찾을 일이 없는 거야. 할수 있는 일이. 몸으로 뛰는 일 아니면 인맥으로 들어가는 일 아니면 지금부터 죽어라 짱구 돌려서 짱구 돌린대. 죽어라 머리 돌려서 공무원 되던지. 이거밖에 답이 없어. 아, 하지만 인간이 어디 굶어 죽게 하겠어요. 너무 아니라네. 근데 몇몇 가정 육아 유튜브 TV 프로 보면 진짜 20평 빌라에서 시작한 가정들도 많잖아요. 대부분 또 그렇고. 어떻게든 굶어 죽지 않겠지만, 굶어 죽지 않고 편하게 오래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이걸 난 지금 걱정하는 것도 문제야. 19살부터 걱정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전 여러모로 지금 흔들리는 시기네요. 흔들리고 위험한 시기네. 지금부터는 연애를 하려고 해도 게임 연애는 못하죠. 진짜 미래를 보고 결혼해서 이 사람과 오래 살까가 걸린 연애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경쟁력이 없고. 아, 좀 솔직히 전 많이 지금 곤란한 상태예요. 왜냐면 대학교에서도 어떤 정보도 못 얻었고, 뭐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어떤 길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도움도 못 청해. 도움 청할 곳도 없어. 진짜 그냥 홀로 사막에 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마을이 나올지, 물이 나올지를 그냥 내가 찾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뭐 사실 큰 시도는 안 해봤지만 너무 힘들어요. 대학교 나와봐야 그 교수님들은 니네 여기 대학 다녀와서 뭘 해봐야 취업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내가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모로 곤란하고, 어디에든 도움을 청해야 될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개밥인지 쌀밥인지 그냥 찾아 먹어야 돼. 가릴 처지도 없어. 개밥 쌀밥 가릴 처지도 없어. 이런 상황에 대학생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분들도 다 힘들게 계시고, 그분들은 사실 더 노력을 하시지. 그분들은 진짜 더 노력을 하고 계시지. 막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난할수 있는 노력도 없고, 그 노력을 쓸 수도, 쓰기도 힘들어하니. 모르겠네요. 결론은 항상 이거야.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일은 찾아야 되고, 다들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어떻게 도움을 얻을 방법이 없네요. 힘들다. 귀찮은 게 문제야. 귀찮.